제가 너무 긴장해서 원래 말씀 봉독을 먼저 해야 되는데 말씀 봉독을 먼저 못 했네요. 우리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찾으셔서 저한절 여러분 한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의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 귀한 밤한 주간 많은 일들을 마무리하는 이 시간 어쩌면 이 피곤함 가운데 나오시기 어려웠을 이 시간 가운데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전에 나오신 사랑한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 이 시간 그 귀한 시간들이며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나오며 기대한 것보다 더큰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언제나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정말 강력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작년 이맘때 온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축제를 혹시 기억하시나요? 러시아에서 월드컵이 열렸었죠. 정말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16강에서 탈락하기는 했지만 세계 1위 독일과 싸워서 이겼다는 그것 하나로도 우리가 월드컵의 즐거운 열기들을 경험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전 세계가 한국과 독일의 경기를 보면서 많은 감명을 받았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나라 선수들은 정말 우리 국민들이 부끄럽지 않게 좋은 경기들을 해 주었지요. 여러분 기억 나시나요? 네, 저만 기억나는 것 같습니다. 다들 진다고 했던 경기였거든요. 한국이 이길 확률은 1% 정도? 아니 16강에 올라갈 확률이 1%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1위 독일을 2대 0으로 이겨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계 1위 축구팀을 상대해서 비기는 것도 아니고 2 점차로 승리를 해야 한다. 이것은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 과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이 일어났죠. 정말 선수들 한명한 한 명들이 최선을 다해 뛴다는 것이 느껴지고 그리고 정말 그렇게 기적 같은 이대영의 승리를 거두었으니 이건 뭐 정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너무 가슴이 뜨거워지는 자랑스러운 순간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전세계가 칭찬한 경기가 있었다면 전세계가 손가락질한 경기도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과 폴란드의 조별 예선 마지막 경기였습니다. 이 경기에서 일본은 후반전 이후에 16강 진출이 확실해졌기 때문에 공격을 하지 않고 수비 지역에서 공을 계속 돌렸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외신들이 이 최선을 다하지 않은 일본을 향해서 엄청난 비난을 쏟아놓았죠 어떤 중계진은 중계를 하다가 너무 화가 나서 중계를 그만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 경기가 그렇게 진행되어졌습니다. 국가를 대표한다는 국가 대표팀이 그러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질때 지더라도 최선을 다하여 다 하고 나서 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일본을 대표한다고 나와서 자국민 얼굴에 똥칠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이겠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미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되게 정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리어 가리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가끔은 정말 조마조마할 때가 있어요. TV에 어떠한 사람이 잘못된 일로 나왔을 때 혹시 또저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하면 어떡하지라고 생각하는 순간들이 솔직하게 있더라고요.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끝까지, 정말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먹칠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날마다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정말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이 예배를 통해 더욱 그렇게 살아갈 힘과 능력, 그 은혜를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에 우리를 만드신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재미있는 규칙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지도 모르겠지만 첫째 날은 빛과 어둠을 나누시죠. 둘째 날은 뭘 나누십니까? 물과 하늘 위의 물 궁창을 나눕니다. 셋째 날은 뭘뭘 나누시죠? 물과 육지를 나눕니다. 넷째 날부터는 그 만드신 그 스페이스 그 공간들을 채워 나가시죠. 첫째는 첫째 날에 빛과 어둠을 나누신 그 자리에 빛을 주관하는 해를 만드시고 그 어둠을 주관한 달과 별을 만들 어그 자리를 채우십니다. 그리고 두, 둘째 날에 물과 궁창을 만드신 그 공간 가운데 다섯째 날에 새와 물고기를 만들어서 그 공간들을 채우시죠. 여섯째 날은 셋째 날에 만드신 육지를 채울 동물과 인간을 만드시고 계십니다.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는 조금 감이 오시죠. 그래서 성경을 창조하는 순서를 외우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 날과 넷째 날, 둘째 날과 다섯째 날, 여섯,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을 연관해서 외우면 이제 성경 퀴즈 대회에 나아가실 수 있는 자격이 하나.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성경의 진심, 성경이 말해주고 싶어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성경은 온 우주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장소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지요. 그렇다면 왜 세상이 이렇게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왜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이전과 같이 혹은 그보다 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것 같이 무질서해진 것입니까? 바로 우리 조상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단 하나의 금지명령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로 그의 피를 받은 우리가 그와 같이 다 악한 것에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다시 바로잡힌 세상은 그 회복되어진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회복되어진 세상이지 않겠습니까? 그 세상이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영원히 슬프지 않은 세상이 맞겠지만, 그보다 앞서 성경이 우리가 소망하게 하는 그 세상은, 말씀해주고 있는 그 세상은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바로 그런 세상이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생각할 때 죽음 이후에 천국이 약속되어지고 거기에 가서 위로받고 행복해지는 것을 상상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의 믿음의 삶이 어디에서 출발해야 되겠냐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 성도님들이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시고 저 하늘 나라 우리에게 약속된 그 하나님의 나라도 누리게 되시는 귀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은 또 하나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성전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성전입니다 솔로몬이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아름다운 기물들을 그 성전 안에 채웠고요 아름다운 건물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금으로 싸기까지 했지요. 그런데 이 건물이 아름답다고 해서 성전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아름다운 건축물일 뿐이겠지요. 그러면 그 건축물이 언제 성전으로 인정받게 되어집니까? 열왕기상 8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에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바로 이 성전 낙건식에서 제사장도 감히 서서 섬기지 못할 정도의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셨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성전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볼때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 잠깐 띄어 주시겠어요?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모습은 바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있는 성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또온 우주에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건 역시 온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세상 성전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우리 창세기 3장 8절 잠깐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때 동산에서 거니시는 여우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여기만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서 건이시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솔로몬의 성전에서 방금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 상의 말씀에서 임재하다라는 동사와 같은 단어라는 것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세상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66장 1절의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나는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자신의 보자로 삼으신 분이시고 땅을 자신의 발판으로 삼으신 분이라고 말입니다. 바로 온 우주만물을 자신의 거처 신전으로 삼으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이야기해 볼까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이 시대의 이 지역 사람들은 신전이 어떤 곳이라고 생각했냐면 을 신들이 안식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이 거처하며 안식하는 그 신전에서 신에게 제사드리며 신의 도우심을 구하기도 한 것이죠. 이런 생각 속에서 일곱째 날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안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볼때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것은 이 당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건물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그 우주와 이 땅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창세기를 읽는 처음 독자들도 알았다는 것이죠. 이 창조의 기록을 보며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신 기록이라는 것을 그들이 쉽게 읽어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좀 결을 달리하는 이야기이지만 사실 그래서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사실 성경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삶이 되어야 한다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수정교회에 온지 이제 2주쯤 되었습니다 제 세신자 교육 아직 못 벗어난 정도의 수준이죠 근데 이렇게 시간들을 보내면서 어, 성도님들하고 교역자님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 교회는 그두 가지를 주로 강조하시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한 가지를 정확하게 강조하시고 저한테 특별히 두 번째를 따로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는 제가 애가 둘이거든요. 그러니까 셋을 나셔야 우리 교회에서. 교육자 생활을 할수 있다, <laughs> 이런 강조를 하셨고 두 번째는 저에게 주로 하신 건데, 근데 살은 좀 빼셔야겠다 <laughs>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기지는 않으시겠지만 작년에 정말 열심히 운동하려고 헬스장도 등록을 했었습니다. 한 3, 작년 3월부터 12월까지 정말 열심히 하, 제가 엑셀로 평균을 내봤거든요. 한 주에 세 번에서 네번 정도 빠지지 않고 헬스장을 갔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가서 그냥 뭐 30분 운동하고 샤워하고 나온 그 정도가 아니라 그래도 한 시간 반, 두 시간 정도는 운동을 꼭 하고 나왔었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 되면 꽤나 준수한 출석률이고 그래도 잘 운동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살이 별로 빠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운동을 시작하고 나서 딱 3kg 빠졌다가 오래 다시 운동을 안 하니까 도로 다시 쪘습니다. 더 쪘죠.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분명하죠. 제가 헬스장에 주로 새벽 예배 끝나고 헬스장을 가서 출근하기 전까지 운동을 했었거든요. 그때 열심히 그렇게 한두 시간 운동해 봐야 한 200에서 300 칼로리 정도 제가 뺄수 있습니다. 근데 돌아오는 길에 제가 그 전에 있던 교회가 그 상가 교회였는데 1층에 그 편의점이 하나 있었거든요. 거기를 못 지나치겠더라고요. 햄버거를 하나 먹으면 몇 칼로리인지 아십니까? 제가 운동해서 간신히 200 칼로리를 빼봐야 햄버거 하나 먹으면 400 칼로리예요. 거기에 햄버거만 먹을 수 있습니까? 사이다 먹으면 500 칼로리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운동 안 하고 그 햄버거를 안 먹는 게 차라리 훨씬 더 나은 것이죠. 이렇게 제가 헬스장에서 운동만 열심히 한다고 한다면 아무 것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살을 빼려면 다이어트를 할 생각이 내가 분명히 있다면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음식도 줄이고. 몸도 좀 많이 움직이고, 또한 염분도 줄이고 밀가루도 줄이면서 다이어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하는 것이겠죠. 제가 이런 이야기 하니까 저희 아내가 알긴 아네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예배당에서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라도 살면 다행일지 모르겠지만, 그래 봐야 삶 속에서 짓고 살아가는 부끄러운 죄의 총량에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이 우주적인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하며, 항상 나의 삶이 하나님의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삶의 모든 곳에서 예배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긴 아시죠? 그럼 이제 그렇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한 성도님들이 삶이 예배가 되는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순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살아 가시는 사랑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볼때 이상한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민족들 가운데서도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전에는 거의 빠지지 않고 아니 대부분 다 빠지지 않고 꼭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신상이 있었습니다. 신상이 뭐죠? 우리가 저번 달에 롯데백화점 가셔서 24개월 할부로 그으신 루이비통그 신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신상이 뭡니까? 신의 모습을 조각해 놓은 것이 신상이라고 하잖아요. 신상은 신전에도 있고 이 당시 사람들은 신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몸에 소지하고 다니기도 했고 그리고 집에다가 두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만 이상하게 신상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금지하셨죠. 우리 출애굽기 20장 4절. 우리 십계명에 있는 두 번째 계명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하,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네,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형상도 만들어 섬기지 못하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나도 익숙하기 때문에 당연하지.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이것은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정말 이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만 봐도 당시 이들, 이들에게 얼마나 지금 이상하고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성전이 만들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십계명을 받으러 모세가 이제 올라갔을 때그 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죠? 거기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우리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신을 형상화하려고 한 것이죠. 또 이야기해 볼까요?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건축했습니다. 아, 건국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 때만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한다고 자꾸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당연히 신경 쓰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게 하려고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신상입니다. 황금 송아지 형상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만들어서 배달과 단에 두어서 그곳에서 예배하게 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그래서 금지하셨는데도 이들은 신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쩌면 그 당시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있었던 욕구였을지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을 형상화함으로 조금은 더 실제적인 느낌으로 다가올 수 있게 하는 어떠한 그런 역할들을 신상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신상을 왜 만들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을 아주 멋있게 만들어서 그 신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또그 멋진 모습에 경외하는 모습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신상을 만들려는 마음은 어쩌면 모든 것이 신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믿었던 고대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있을 법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폼페이우스라는 사람을 아시나요? 카이사르는 아시죠. 이 카이사르와 함께 로마를 다스렸던 지도자이자 나중에는 카이사르의 라이벌이기도 했던 사람이 이 폼페이우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유대와도 연 인연이 있는 사람입니다. 당시에 유대 안에 설명하자면 좀긴그 분쟁 내분이 네 있었거든요. 근데 그 내분을 네 이제 잠재우기 위해서 유대의 한집파가이 폼페이우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빨리 와서 우리 이 내분을 네좀 잠잠하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폼페이우스가 못 이기진 척 가서 그 내분도 네 정리할 겸 유대도 좀 점령해서 로마에 확실히 충성하도록 만들려고 이 폼페이우스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때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알기로 성전에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가게 되어 있지요. 대제사장만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폼페이우스가 지성소 안에 뭐가 있는지 되게 궁금해진 거예요. 하도 막못 들어가게 막고 하니까 들어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폼페이우스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성전 안에 들어가 보기로 한 것입니다. 뭐 많은 반대가 있었겠지만 어쩌겠습니까? 거의 로마의 황제급이 되는 이 집정관이 들어가시겠다는. 그래서 결국 이 지성소에 폼페이우스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죽어서 나왔을까요? 살아 나왔을까요? 죽어서 나왔으면 참 좋겠는데 설교 시간에 이렇게 이야기하면 맞을지 모르겠지만 아쉽게 살아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첫 마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뭐야? 별거 없네 하고 나왔다고 합니다. 이 당시 지성소 안에 법계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지성소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비어 있는 공간을 본 폼페이우스는 황당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이 당시 로마 사람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것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혹시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참 감사하게 저희 아내가 1년 정도 청년 시기에 알바니아라는 곳에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신혼여행을 그 알바니아 선교지로 한번 가보고 싶다고 해서 신혼여행을 거기로 갔습니다. 뭐 많이 힘들었죠. 근데 그 알바니아에서 로마가 그렇게 멀지 않아요. 비행기를 타면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면 갈수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이야기를 해서 3일 정도의 시간을 빼서 우리가 로마를 좀 갔다 오려고 한다 하고 양해를 구하고 로마를 이제 갔습니다. 그때 가서 보는 로마는 정말 엄청난 도시였어요. 그리고 특별히 더 기억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조각을 정말 잘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2000년 전의 사람의 얼굴을 정말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얼굴을 보듯이 정말 잘 조각을 해놨어요. 요즘 뭐 3D 프린터니 뭐니 해도 이 사람들이 만든 신상만큼 전, 정교하고 예술적일까 싶을 정도로 정말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 그들의 신전에 있는 신상들은 얼마나 삐까뻔쩍하게 잘 만들어 놨겠습니까? 정말 대단했겠지요. 같이 이런 문화 속에 있던 폼페이우스가. 지성소에 들어가면 거의 뭐 죽일 것 같이 반대하는 이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저기 대단한 게 있을 거야. 저 안에 진짜 엄청난 게 있을 거야. 황금보다 더 다이아로 만든 신상이 있지 않을까? 내가 그거 가서 보면 그게 좋은 거면 내가 가져가야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런 기대감들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 반,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들어갔는데, 들어갔는데 정말 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황당해서 뭐야 별거 없네라고 하면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만약에 법계가 있었다고 해서도 사실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계의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그룹들이 있고 그 가운데 지성소 그 시은자가 있습니다. 앉는 빈 의자가 있다고요. 어떤 신상 아름다운 멋진, 멋진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빈 의자가 있다고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당연했던 신상을 만들지 못하게 하셨던 것일까요? 왜 그렇게 하나님은 십계명으로까지 말씀하시며 신상을 만드시는 것을 금, 만드는 것을 금지하셨을까요?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보다 못 만들까봐?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주적인 성전을 창조하신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신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니 신상이 어디 있다는 것이죠? 바로 여기, 저기, 저기 여러분이. 앉아 계신 그 옆에 분을 바라보시면 바로 옆 사람.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신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세워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신상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아주 인상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장 26절 말씀 잠깐 띄어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신의 형상을 따라 신의 모양대로 생각하고 모양이라고 생각하고 만드시는 그 신상과 같이 우리를 이 우주적인 성전에 왕이시자 신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우주적 성전에 하나님의 신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명이고 높은 부르심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당신의 신상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볼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떠오르게 되고 경외하게 되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의 신상을 만 우리를 하나님의 신상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신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사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인도의 간디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예수는 좋아하지만 기독교인들은 싫어한다. 왜냐하면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예수와 너무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와 너무 닮아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어진 우리가 하나님과 닮아있지 않다는 이야기를 듣는 건, 우리를 볼때 하나님을 볼수 없다는 건, 이것이 부끄럽고 괴롭지만 이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한 평가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영광스러운 국가 대표만 되려고 했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의 직분만 바라보려고 했지. 그 책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존재만 되려고 했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신상으로서의 삶에 대해서는 무겁게, 책임 있게 고민해 보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때 아,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 계시는구나. 저 사람 살아가는 삶의, 모습, 삶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 정말 역사하시는구나.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 계시는구나. 이랬어야 하는데, 하, 내가 저 사람 보면 저 사람한테 번개 내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보면 하나님 없다고 생각해. 라고 이야기하는 지경에 우리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오늘 이 창세기의 말씀이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신상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 받고 지옥갈 인생이 천국 가는 정도 죽어서 삶은 구원받은 존재이지만 살아서의 삶은 그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온 우주를 성전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신상으로. 하나님의 그 성전 가운데 세워진 하나님의 신상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우리의 삶을 볼때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게 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신상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구원받은 것에서 끝나지 않고 이 땅에서도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며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밟는 땅,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를 보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세상 속에서 또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성전으로 창조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신상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